여러분 안녕. 안녕. 자, 잘 들리나요? 들려 안 들려?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뉴 페이스도 꽤 있고 벌크업도 있네. 저 권용진 씨는 지금 자전거 타나? 벌써부터 혼자 땀을 흘리고 있어.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 밤 9시 반에 시작되는 몬스터 짐 온라인 코칭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항상 이제 저희가 운동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 아주 허심탄회한 그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 때는 그 운동에 관해서 질문을 바로 아끼지 말고 바로 손 들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알아들었으면은 눈 두 번 깜빡거리세요. 아, 그래. 나머지는 안 들리나? 아이 들리나 이게? 다들 사운드 온은 하셨나요, 다? 아, 음소거 하지 말고 다 사운드 온으로 해 주세요. 사운드 온 플리즈. 자, 오늘은 등 운동을 먼저 할 텐데요. 첫 시간에는 등 운동에 관해서 우리 온라인 코칭, 몬스터짐 온라인 코칭 시스템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때는 저희가 앉아서 아주 재밌는 토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게스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UNF 대회에서 정말 멋진 활약과 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런 발전을 보여줄 내추럴 바디빌딩계의 슈퍼스타죠. 내추럴 슈퍼스타. 아직은 슈퍼스타가 아니구나. 곧 슈퍼스타가 될 우리 우 형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혼자 펌핑하고 있었어? 인사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우리 여기를 보고 인사 똑바로. 아니, 이거 내가 잡을 거야. MC 욕심까지 있어. 인사만, 네, 인사만 해. 인사만. 네, 안녕하세요. 철순소년단에서 활동하고 있고 내추럴스타 우형제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우형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우형제 선수의 등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옆에서 코칭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중간중간에 궁금하거나 뭐 애매한 상황 있으면 무조건 바로 질문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등 운동 어떤 운동을 하고 싶나요? 저는 이제 승모가 약점이기 때문에. 승모가 약점이네. 또 정말 그 승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승모근 운동을 요기를 하면은 뭐 옷발이 안 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승모는 이 귀 쪽으로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으로 돌았을 때 이 등 쪽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지. 이걸 여기까지 귀까지 올리면 마찬가지 목이 없어져요. 정말로 그러면은 그런 승모근은 사실 저희도 원치 않아요. 왜냐면 어깨가 좁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그 우리 그 카이 그린 선수가 등이 넓지만은 피리스 선수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이는 게 이 자니 잭슨이나 아니면 카이 그린 선수가 승모부터 떨어지는 그 중부 승모, 하부 승모, 척추 길이근 이게 딱 보면은 그 과거에 그 뭐야 스타크래프트의 그 파이어벳이 그 뭐야 그 기름통 차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승모근을 두껍게 만들면. 그래서 오늘은 등 운동 상부에서 가장 중요한 승모와 중부 승모 그리고 상부 등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보여줬던 운동은 저는 이제 뭐 제 몸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뭐 조금만 해도 나오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추럴 선수를 직접 모셔두고 내추럴도 운동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프로는 뭐 뭘 해도 잘 올라와요. 근데 내추럴 운동을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형제 선수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카메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 가능한가요? 저기까지? 네. 오, 시스템 날이 갈수록 발전해 몬스터짐이. 나중에는 인공위성도 띄울 것 같아요. 이게 나. 자, 오늘은 그러면 잠깐만 가장 중요한 등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바벨 로우라는 동작이 있어요. 바벨 로우는 시작 지점이 바가 무릎보다 밑에서 시작하면은 하부 등이에요. 근데 바가 무릎 위에서 시작하면은 상부 등이에요. 그래서
상부의 등과 그리고 승모, 그리고 승모를 뒤쪽으로 빼는 운동.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벨 로우 동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 로우 세팅. 요걸로 가자.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게 무슨 광경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몬스터 짐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온라인 코칭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과 지금 얼굴을 보면서 화상 영상으로 인해서 수업에 대한 질을 또 올려주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디테일하게 가깝게 만들고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몬스터 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온라인 코칭 가입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은 그나마 좀 다 잘생겼어. 몸도 다 좋아. 다들 운동도 잘하게 생겼고 다행이네. 저번에는 고등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방송사고가 있을 뻔했는데 오늘은 점잖고 몸짱에다가 멋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토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로 세팅 다 됐어? 자,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무릎 아래서 시작하게 되면 등 하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릎 위에서 시작하면은 등 상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90도로 숙이지 말고 45도보다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상체를 자, 준비가 잘 됐네 벌써. 야, 내 출혈 맞아? 자, 여기 도핑 그 시스템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자, 팔꿈치를 옆구리 스쳐서 최대한 수축. 더 올려야 돼. 그렇지. 후 스톱. 오케이. 내려갔다가 다시 후 홀드 스톱. 그렇지. 다시 내려갔다가 세게 후 뱉어. 세게 후. 그렇지. 다시 천천히 늘렸다가 후. 그렇지. 아주 좋아요, 지금. 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어이, 관리 잘했네, 한겨울에. 자, 20개 먼저 가볼게요. 팔꿈치 최대한 옆구리에 붙여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반대로 위에서 홀드예요. 위에서 홀드. 내렸다가 다시 세게 후. 내렸다가 후. 그렇지. 자, 10개만 더.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여기가 아리고 막 그 쥐날 것처럼 아파야 돼요. 자, 여섯, 끝까지 빵. 일곱, 더 배꼽 아래로 더 붙여 완전히. 여덟, 그렇지. 아홉, 나이스. 오케이, 바로. 자, 이 동작이 중부 승모근 그리고 상부 승모근 그리고 등 상부에서 능형근 극하근을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잘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백포즈에서 등에 되게 입체감이 있어요. 되게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수축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중량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빨리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수축했다가 내려올 때 그대로 몸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슴은 들어준 상태에서. 가슴 들어준 상태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 가슴만 떨어지게 이렇게 내려가야 돼. 다시 가슴만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자, 중량을 10kg씩만 꽂아볼게요. 자, 우리 몬스터짐 학생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질문 있으면 손 들고 마이크 켜드릴게요. 없어요? 우리 이효근님 질문 받을게요. 마이크 켜주세요. 손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바가 있으면은 분명히 띠가 있는 데가 있어요. 띠에서 옆으로 잡고 엄지손이 허벅지 옆에 되게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잡을 필요도 없고요. 넓게 잡았을 때 엄지손이 바로 폈을 때 허벅지 옆에 오게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래야지 옆구리를 스쳐서 팔꿈치를 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준비 고. 방송 10시 넘어서 계속 하나요? 오늘 12시까지 합니다, 저희. 자, 마찬가지.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고립이 심해서 되게 고통스러워요. 자, 업, 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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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위에서 1초만 버텨. 너무 버티지 말고. 둘, 셋. 올라올 때 무릎 펴주면서.
넷, 그렇지. 다시 내려왔다가 펴주면서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카메라 여기 보시면 자 승모 그리고 이 중부 승모 그리고 이 극하근과 그리고 대원근, 소원근까지 다 나눠지죠 이렇게. 이게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믿겨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 내추럴도 이 이상의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지. 자, 열 개만 더 가보자.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요 이게 운동이야. 하나. 대부분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둘. 자, 셋. 네. 더 버텨야지. 다섯. 그렇지. 세게 뱉어. 세게. 여섯. 자, 벌써 능형근의 혈관이 보이기 시작했어. 자, 여덟. 자, 두 개만 더. 아홉. 자, 라스트 하나. 세게 뱉어야지. 오케이. 자, 보면 습관적으로 당길 때 읍 하고 참아버려. 숨을 참으면 안 된다고. 세게 뱉어야 돼. 아 하고 뱉어야 돼. 후, 후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참으면 더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안 올라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거우면은 우리가 호흡을 참아버리는데 그때 세게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반 헬스장에서는 질르면은 이제 쫓겨나겠지만은 이 공간 안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 프로 선수들이 참지 않고 오히려 뿜어버리잖아. 로니 콜먼은 진짜로 그 층간소음으로 아마 쫓겨났을 거야. 한국에서 운동했다라고 하면. 근데 미국에서 자기 집 지하실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지. 자, 또 우리 코칭 중에 질문 있나요? 우리 네, 마이크 열어 주세요. 네. 질문.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공격했어요. 아니요. 이완은 끝까지예요. 100%로. 이완은 완전히 100% 내려주고 수축도 끝까지인데 이게 내려가다가 바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80% 정도로 내려가는 것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완전히 내렸다가 바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다 펴도 다 핀 것 같이 안 볼 수도 있어요. 다 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피게 되면은 중력에 딸려 있기 때문에 이 승모 중앙이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슴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슴이 꺼져 버리면 아직도 이게 수축이 된 상태에서 몸만 내려온 거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밑에 하위 지점에서도 가만히 버티고만 있어도 중부 승모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모근은 위로 키우는 게 아니라 등 뒤쪽으로 키운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또 가보자. 이거 네 세트면은 저 파이어배처럼 여기 기름통 생긴다니까. 자, 준비. 자,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거 원래 사실은 서른 개씩 해야 돼. 내가 보여줄까? 봐봐. 스트랩 줘 봐봐. 딱 원 세트만에 파이어벳 기름통 채워줄게 내가 이게 한 세트만. 잠깐만. 쿠시 이거 민소매 이쁘다. 어디서 샀니 너? 이거요? 이거는 이제 쿠시샵에서 샀죠. 쿠시샵에. 나 이번 대표님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기당했네.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른 개면요 바로 그 중부 승모근 놀래서 나옵니다. 놀래서 몸 밖으로 나와요. 그냥. 지금 몸 안쪽에 숨어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자, 아, 다섯, 여섯.
한 세트 만에 한 세트 만에 어때요? 등 중앙이 많이 올라오죠? 네. 자, 파이어벳 기름통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네. 단 원 세트 만에 이렇게 기름통이 채워져야 돼요. 아, 숨 차서 이제 인터뷰가 불가능하네. 자, 바로 렛츠 고. 아. 원래 남자끼리는 스트랩도 나눠 쓰는 거 아닌데. 왜요? 어? 왜요? 몰라, 나는 싫어 남자는. 아, 숨 차. 자, 둘. 자, 이번엔 25개 가보자. 셋, 넷, 다섯. 좋아요. 여섯. 그렇지.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더 옆으로 붙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홀드 시간 좀 더 갖자.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걸고. 자, 바로 서볼게요. 그대로 서봐. 자, 자, 보면은 벌써 요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자, 대부분 이 등에 깊이감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등이 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밋밋해져요. 지금 벌써 입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등 하부도 중요하지만 상부의 이런 입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광배근이 넓으면 뭐하냐요? 여기가 두께감이 없고 기둥이 없어버리면 밋밋해지는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부의 등 운동할 때 승모근 여길 키우라는 거 아닙니다. 여길 키우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두께가 생기면서 요 옆에가 파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등이 더 입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운동하면서 설명하니까 존나 힘드네 진짜. 자, 좀만 물 좀 마시고. 자, 물 먹어. 자, 몸이 다 이쁘다고. 우리 수강생 질문 있나요?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온 됐습니다. 원성우님. 저 그립 잡을 때는 썸니스로 잡습니까? 아니요, 썸니스든 후기든 다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립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립은 뭐 후구로 가든 썸니스를 가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세현이, 이세현 씨. 해병대 스타일인데. 네. 그 루 동작을 취할 때 네. 승모근을 수축시킨다는 느낌을, 아니 승모근의 중점을 좀 수축시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디를 중점으로 이렇게 동작을 취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바벨로우를 당길 때 윗등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승모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당길 때. 근데 이거를 끝까지 어깨 대부분 끝까지 못 빼기 때문에 승모에서 이제 스트레칭 감각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빼려고 하다 보면 등 중앙까지도 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해서 끝까지 올라오다 다시 내려가지 말고 가볍게 해서 더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견갑골 사이의 뼈끼리 이렇게 닿는 느낌이 나요. 이 닿는 느낌이 나죠. 그럼 이 사이에 나중에 근육이 생기면요, 근육끼리 닿는 느낌이 나요. 그때는 아, 이게 등 중앙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 처음에는 이 뼈끼리 부딪히려고 계속 당겨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끝까지 당겨보세요. 어깨를 뒤로 끝까지 당겨보세요. 뼈가 닿는 느낌까지 나야 돼요. 더 세게, 빡 세게, 더 세게, 더. 그 안에 손가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을 잡으려고 해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이에 근육이 생기면서 그 근육이 이제 서로 닿는 느낌이 나면서 내가 머리 뒤에 있는 것이지만서도 집중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없나요? 네. 권용진 씨, 사이클 타고 있나 봐. 네. 네. 상체 각도가 네.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대 각도의 차이에 따라 수축되는 부분이 다른가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상체 각도를 많이 숙이게 되면 어떠겠어요? 바가 무릎, 이 슬개골이라고 하죠. 무릎뼈를 무릎 아래에 있으면 당길 때 등하부가 돼요. 근데 바가 시작 지점이 상체를 좀 더 세우고 무릎 위에 있으면 상부등이 돼요. 등상부. 무슨 느낌이냐면 상체를 많이 숙일수록 바가 더 많이 밑에서 시작하죠. 그때 당기게 되면 등하부고요. 바가 슬개골 위에서 시작했을 때는 등상부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한 세트 더 가보자. 아예 오늘 등 이거 아예 쪼개버리자고 그냥. 내일 대회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뭐 특별한 날짜, 뭐 프로필이나 아니면 대회 나갈 때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등이 입체감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입체감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육과 근육 사이를 깊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볼륨감도 있어 보이고 깊이감도 있어 보이고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육마다 분리가 잘 돼 보여요. 분리가 잘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레디. 자, 25개. 25개 하면 이 중부 승모근에 결이 생기고 이제 혈관까지 나올 거란 말이지. 자, 우리 내추럴 떠오르는 스타 우형재 선수의 상부 등을 위한 바벨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 해. 하나, 그렇지. 세게 뱉어야지. 참으면 안 돼. 후, 후, 후. 그렇지. 자동으로 그 이상한 굉음이 들리는 거야. 그. 더 팔꿈치 모아서 자 위에서 홀드하려고 그러고 아홉 열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좋아요 더 끝까지 가서 끝까지 더 올라올 수 있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다 다섯 개만 더 하나 밑에서 좀 버텨줘 둘 버텼다가 셋 쭉 펴버려 힘 빼고 넷 하나 더. 오케이. 자, 볼까요? 자, 더 깊이감이 생기고 이제 이 승모가 점점 능형근까지 빗살 무늬가 생기죠. 빗살 무늬가 생기면서 벌써부터 스프레드를 이렇게 잡았는데도 요 기둥이 생기면서 등이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스프레드 잡으면 대부분 어때요? 넓지만은 평평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렇게 굴곡이 있는 사람들 그만해 그런 거. 자 다음은 중요한 이제 중부 승모근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등 중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예요. 네. 자 가보자. 한 40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자 엉덩이를 더 뒤로 빼야지. 더 뒤로 빼고 그 다음 몸을 앞으로 더 밀어봐봐. 이 상태에서 시작이야. 자 그대로 뒤로 제끼지 말고 그렇지 하나 그렇지 앞으로 줘. 둘 그렇지 더 강하게 셋 여기가 접혀야지. 넷 그렇지 다섯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내려갈 때 가슴 살려줘. 아홉 가슴 살려줘.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가슴을 살려야지. 그렇지 이 광배하고 대원근 소원근만 쫓아가는 거야. 네. 자 승모까지 놔두고 가슴 살려봐. 그렇지 어깨가 풀리지 말고 가슴 살린 상태에서 오케이 자 세 개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는 조금 더 이제 그 상부 승모였지만 지금은 중부 승모에서 내려오는 이 동작도 많이 하게 되면은 네블스 아이라고 하죠. 이제 그 등에 도깨비 눈이 생겨요. 또 질문 있나요 우리? 질문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지금은 몬스터짐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몬스터짐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수강생처럼 같이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현 씨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리는 어떻게 두고 그냥?
다리는 굉장히 예. 굉장히 편하게만 있으면 돼요. 쭉 핀 상태에서 살짝만 구부리면 돼요. 그리고 하체는 고정이고 여기서만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당기다가 자, 등 중앙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슴을 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당기면 중앙과 하부가 돼요. 자, 그리고 등 상부로 먹이겠다라고 하면 당길 때 뒤로 살짝 기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바벨로우 할 때랑 같은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등 중앙과 하부를 먹이겠다라고 하면 가슴을 앞으로 견착시킨 상태에서 고정해서 그대로 엉덩이 쪽으로 빼주는 거죠. 팔꿈치가. 근데 내가 등 중앙과 상부도 가겠다. 상부로 가려면 살짝 기대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질문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네, 나중에 시간 없었다고 못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형제 벗고 해라, 그냥 위에. 그만큼 했으면 쿠시 홍보 많이 했다. 자, 곧 있으면 또 이제 열릴 UNF 대회 또 조만간 좋은 성적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우리 사실 내추럴 선수들이 등의 입체감을 만들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수분을 많이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분을 많이 잡는 케미컬 선수들보다 오히려 내추럴 선수들이 등의 깊이감이 훨씬 좋아요. 분리도 잘 되고 다만 사이즈가 적다라는 거죠. 자, 하나, 그렇지. 이렇게 깊이감이 생긴다는 거죠. 둘, 셋, 더 강하게, 넷, 끝까지 팔꿈치 더 당겨. 이 견갑골이 확실하게 접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접혀야 돼. 더 갈 수 있어. 자, 튕기지 말고 쭉 가. 속도를 너무 세게 되지 말고 쭉. 그렇지, 좋다. 물어. 그렇지. 아우, 손가락 잘렸어. 이런 드립 안 좋은데. 자, 물어 빨리 물어. 더 강하게. 자, 세 개만 더. 하나. 자, 여기 혈관 보인다. 둘. 오케이. 자,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등의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죠, 견갑골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견갑골의 접힘이 안 보이고 그대로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헬스장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저게 근육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다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봐도 근육으로 먹이는지 아니면 팔로만 당기는지 충분히 보이시잖아요. 이런 느낌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웠던 게 헬스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뭐 운동하는데 보면은 저게 정말로 그 근육에 대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당기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뭐 매거진이라든지 매체를 통한 그 형식적인 운동인가, 이게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때 항상 옆에 파트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서포트를 둬가지고 움직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서 어디가 해당 부위가 이렇게 혈관이 올라와야 돼요. 그 부위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더 가보죠. 자,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벨로우, 시티드 케이블로우 요 두 가지만으로도 벌써 파이어벳 기름통 만들어 버렸어요. 네. 자, 근데 마린이 더 세더라. 자, 땡. 자, 둘. 더 끝까지 당겨야지. 셋. 이게 보여야 돼. 확실히 접히는 게. 네. 다섯. 여러분들도 이제 볼 줄 아는 거예요. 근육이 확실하게 유격이 커지면서 근육의 모양이 어때요? 더 디테일하고 섬세해졌죠? 이게 안 보이면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개만 더. 둘. 셋, 넷, 오케이. 자, 봐봐. 자, 근육이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 몸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자, 네, 봐봐, 내가 보여줄게. 이것도 아유, 죽겠네. 자, 그냥 당기는 거랑 그냥 당기면 어때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팔만 당기잖아요. 진짜로 근육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줄 때 확실히 주고 가슴 든 상태에서 딴 때 완전히 하나
내려올 땐 확실히 가슴을 들어서 완전히 늘려주고 당길 땐 완전히 수축이 되고 이렇게 열 하나 둘 셋 넷 됐어. 자, 대충 근육이 접혔다 펼쳤다 하는 이런 느낌을 보는 거예요. 자, 바로 한 세트 더 가자. 유튜브가 자꾸 버퍼가 심한가? 컴퓨터가 그런 거고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빨리 유튜브 지금 1700명 보고 있다. 아. 자, 우영재 선수의 속옷까지 보고 싶으신다면 3000명부터 벗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돼요. 우와.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끝까지 더 가야 돼. 어깨까지 들어와야 돼. 하나, 어깨까지 더 들어와. 둘, 그렇지. 어깨 확실히 주고. 셋. 자, 넷. 가자. 하나 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운동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디테일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래 사실 이런 등 중앙이라든지 상부 중앙은 운동 후반부에 많이 넣어요. 근데 오늘은 좀 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디테일을 필요로 한 운동을 먼저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운동, 등 운동 시작할 때 데드리프트하고 그다음 이런 풀업이라든지 이런 친업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랫풀다운이라든지 그 동작을 한번 마지막에 넣어서 해도 돼요. 사실 지금 같은 동작들을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맨 초반에 넣었을 때는 확실히 더 깊게 당길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팔에 힘을 다 써버리고 등에 힘을 다 쓴 상태에서 마지막 대부분 이 시티드 케이블로우라든지 뭐 바벨로 그 상부는 거의 마지막에 루틴으로 넣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초반에 넣게 되면 더 깊고 강하게 당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틴에 항상 이런 변화를 한 번씩 줘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친업과 뭐 언더그립 바벨로우는 등 하부 어디 아까운 또 중앙은 요거 두 개로만 해도 충분해. 이거를 대신에 30개씩 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 등의 깊이가 자글자글해지면서 그림자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동작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어디 광배로 가려면 와이드 그립이 좋은데 광배 상부 쪽으로. 광배 상부는 바벨로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아니면 하부 할까요? 하부로 갈까? 하부 그러면 친업과 그리고 스트레이트 암플 다운으로 가자. 아니요, 와이드. 자, 이번에는 광배 하부 패키지입니다. 먼저 친업부터 가야 돼. 10개만 가요, 10개. 자, 친업 몇 개 하세요? 이거 진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친업은 10개에서 12개면 충분합니다. 12개 이상 할 수 있다는 거는 흔히 말해서 턱걸이용이죠, 턱걸이. 대부분 제대로 광배를 먹이는 이런 프로킥 동작 같은 경우는 12개면요 광배에 쥐가 날 듯이 아파야 돼요. 근데 12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디가 되냐? 다들 전환이 아플 거예요. 전환이. 아니면 이제 배치기로 인해서 이제 개수 채우는 이런 거는 사실 등 운동이 아닙니다. 아이, 넓게 가야지. 뭐든지 넓게. 자, 쭉 가야지. 그렇지, 하나, 10개만 가자. 둘, 그렇지. 셋, 자, 팔꿈치를 밖으로 밀어주면서 넷, 자, 여기로,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좋았어요. 어. 자 다음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을 갖다가 넓게 잡고 완전히 밑으로 가슴 들어서 밑으로 자 가슴 들고 그렇지 하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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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더 끝까지 가슴 더 쭉 들어봐 어깨 끌어내려 더 끌어내려 셋 그렇지 자 더 끌어내리면서 가슴 쭉 들어 넷 자 다섯 더 아래로 여섯 오케이 가슴 들고 어깨는 최대한 끌어내리면서 일곱 허벅지 쪽으로 더 끌어당겨 허벅지랑 부딪혀서 허벅지랑 서로 싸워 밀면서 열 자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나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 타겟팅을 네. 자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앉아서 명치 쪽으로 당기게 되면 상부가 많이 되죠. 그러려면 누워야 돼요. 기대했을 때. 그리고 배꼽 쪽으로 당길 때는 상체를 앞으로 준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면 하부가 돼요. 하부 갈 때 배꼽 쪽으로. 자 명치 쪽으로 갈 때는 살짝 기대면서 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등 상부 쪽에 가운데가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부 쪽으로 가려면 상체를 가슴을 든 상태 앞으로 숙이라고 해서 허리를 말면 안 돼요. 허리를 핀 상태에서 가슴만 그대로 밀어준 상태에서 배꼽 쪽으로만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 그럼 너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야. 가자. 질문 좀 해달라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자, 열 개만. 저 질문해도 돼요? 아, 하지 마. 너에겐 발언권이 없다. 네. 묵비권도 없어.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자 랩풀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그렇지 쭉 둘 그렇지 상체를 좀 더 들어주면서 셋 그렇지 더 밑으로 넷 너무 많이 숙일 필요 없어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하나 퍼펙트 자 이렇게 해서 친업과 와이드 그립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컴파운드로 예,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자리가 나면 이렇게 묶어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친업을 이제 횟수를 더 늘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바로 가자 가야지 세트 수는 채워야지 그래도 네 운동이잖아 이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만 보여주면 안 돼요 이제 할 거면은 제대로 된 개인 운동을 끝내버려야지 세트 수를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 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자, 여섯,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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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바로 가야지. 에이, 지금 2천 명 넘는 분이 보고 계신데, 왜 그래?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마지막. 오케이. 바로.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우리 질문 받을게요. 우리 완성준, 완성훈, 원성훈, 원성훈님. 네. 저 암풀다운 할 때 네. 상체는 고정하는 겁니까? 네, 상체는 최대한. 이거는 상체가 뭐 내가 이제 스트레칭을 하려고 이렇게 살짝 숙여주는 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축하려고 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슴을 든 상태에서 완전히 수축. 네. 하부 쪽으로. 이렇게. 쭉. 팔은 다 비는 상태에서 진행합니까? 그치요. 이게 이 운동 이름이 뭐겠어요? 스트레이트 암풀다운이에요. 자, 스트레이트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이 스트레이트 암이 뭐예요? 쭉 핀 팔이죠. 자, 쭉 핀 팔을 풀다운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쭉 핀 필요는 없고 팔꿈치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어깨 안정성을 위해서. 또 질문 있나요? 네, 우리 이세현 씨 먼저 가볼까? 네, 그 스트레이트 암풀다운이랑 네. 팔을 J자로 만들어서 하는 동작이 있는데 네. 차이가 뭔가요? J자로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J자. 이렇게 팔을 네. 굽어서 네. 팔을 굽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죠.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요? 뭐 다 피거나 살짝 구부리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관절에 이제 조금씩 이제 각도를 이제 구부려 주는 정도지. 근데 이제 많이 피면 많이 필수록 하부 쪽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대신에 고중량을 못 다뤄요. 왜? 이 중량에 손잡이에 있는 중량과 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덜 힘들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이제 몸에서 중량이 멀어질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지만 더 강한 자극을 받아요.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가볍게 해서 쭉 펴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무게를 치려면 어떻게 됐어요? 몸에서 가까운 쪽으로 갖고 와버려요. 몸에서 가깝게 들어버리잖아요. 네? 무겁게 들려고 하면은 대부분. 근데 마찬가지 스트레이트 암풀다운도 멀리서 큰 동선으로 들어와 주게 되면 가동 범위가 훨씬 크면서 등 하부까지 깊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무게가 치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다 그래요. 중량이 몸에서 멀어질수록 어려워요. 자, 스쿼트와 그 레그 프레스 차이 한번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발로 밀잖아요. 근데 어때요? 중량은 레그 프레스는 중량이 발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이거는 200kg도 할 수 있어. 근데 스쿼트 어때요? 중량이 여기 있어요. 가장 멀리 있어요. 발보다 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거쳐가는 코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가까울수록 중량이 몸에서 가까울수록 운동은 더 쉽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아, 이거 설명 비유 너무 좋았는데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런 거 원래 비유 너무 좋은 건데. 자, 지금 유튜브 질문 잠깐 볼까요? 황 교수님 첫사랑 썰 좀. 아, 유튜브는 이래서 안 돼 이제. 자, 우리 운동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지금 받을게요. 저희가 한 15분 뒤에는 이제 저희가 인터뷰식으로 기자회견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에 관한 거. 운동에 관한 그런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등상부를 조일 수 있는 운동 하나 해볼까요? 이거를 돌려서 인클라인으로 만들어 봐봐. 반대로 돌려서. 아니 저쪽으로. 자,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자, 등 하부 공략을 위해서 등 하부 쪽에서도 바깥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까는 넓게 잡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게. 그리고 25파운드로 여기서 해보자. 25파운드로 인클라인에서 프리처를 걸고 가슴 하부가 이 머리 부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봐봐. 여기를 접어야 돼. 자, 시작.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 내려왔다가 다시 쭉. 둘. 그렇지. 살짝 가슴 들어주면서. 셋. 그렇지. 훨씬 더 입체감이 생겼습니다. 훨씬 더 이 조각하는 느낌이 나요. 그렇지. 더 강하게 접어야 돼.
자, 손 물어. 그렇지. 더 세게 물어. 아, 아, 더 세게, 더 세게. 아, 아, 아. 그렇지.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더 강하게. 상체를 살짝 들어주면서 더 강하게 수축해 주는 거야. 이거는 20개 이상 해야 돼, 무조건. 이건 내추럴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깊이는 내추럴 선수들만 낼 수 있어요. 수분을 못 잡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많이 하게 되면은 정말 등이 그 원숭이 골처럼 보여요. 아, 빨리 가.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더 강하게. 둘, 셋. 여기가 애려야 돼요. 넷, 더 세게. 오케이, 좋았어요. 자, 내려놓고. 자, 그냥 이렇게 라인업만 잡아봐봐. 그 상태에서. 자, 이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이쪽 보고 잡아야지. 아직 카메라 약하구나, 니가. 자, 자, 이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내려줘도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정말 많은 입체감이 되죠. 이쪽 게 선명하다. 모니터. 자, 이 가운데 기둥이 이제 생기지는 거죠. 그러면 후면 삼각근하고도 나눠지고 능형근 그리고 대원근 다 나눠지잖아요. 여기가 밋밋해져 버리면은 큰 느낌이 없어요. 네, 로운데 거의 인클라인 각도에서 슈러그 느낌으로 빼는 건데 단지 가슴을 들어주게 되면 바벨 로우처럼 각도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빼게 되면 승모가 되지만 가슴을 들어주면서 이 중부 승모의 깊이를 내주다 보면 자 여기 다 잘리게 되는 거죠. 경계가 확실해지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만 나눠줘도 등이 입체감이 생기면서 옆에 사람보다는 훨씬 더 뭐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프로필을 찍을 때도 아, 원숭이 골처럼 아, 원숭이 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또 가자. 이거는 쉬면 안 돼. 어 우리 바티스 필름 들어왔네. 우영재 선수 몸이 너무 이쁜데요. 역시 팔이 안 오르고 뭐. 자 원숭이 골 봤나요? 저는 중국 가서 원숭이 골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자 가슴 들어주면서. 자 다섯. 그렇지. 여섯. 여기를 보는 게 빠르겠다 니는 모니터. 일곱. 더 강하게. 여덟. 그렇지. 다 나눠지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데블스 아이라고 도깨비 눈도 보여요. 자 고 자 다섯 개 더 하나 더 강하게 셋 넷 마지막 오케이 좋았어요. 자 한 세트만 더 하면 운동 끝납니다. 자 등 운동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세 가지를 하는 아 네 가지밖에 안 했는데도 정말 이게 세분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을 정말로 자글자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분 빼고 뭐 하고 하면은 정말 등이 옆에 선수들보다 차원이 다른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근육이 하나하나 다 분리가 돼서 보여진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포인트거든요. 이게 세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각 근육의 명칭마다 다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 자, 가야지. 이 말이 더 어렵다 근데 아, 내가 숨이 계속 차니까 아 갑자기 피곤해. 아 당 떨어져. 운동 끝나면 내가 보충제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준비. 하나. 여자도 해야 되는 거죠. 여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등의 사이즈 넓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등의 이런 세부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여자 선수들 뭐 등 이렇게 짜고 접었을 때 여기 분리도를 많이 보잖아요. 그 분리도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정말로. 자, 10개만 더 가자. 10개. 라스트, 라스트. 시작. 아, 마지막에 마지막. 둘, 셋. 더, 더. 가슴 들어주면서. 넷. 더 가야지, 더. 다섯. 안 문다. 물어. 물어. 그렇지. 여섯. 일곱. 더 쉬게 물어야지. 잡아 잡아 내 손가락을. 일곱. 자 세 개 남았다. 여덟. 뒤로 갈수록 더 집중해야지. 자 아홉. 자 라스트 하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바로 백 더블 바이셉 잡아봐. 백 잡아봐. 자 완전히 많이 분리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개씩 해가지고 이 피하층에 수분만 날려줘도 근육의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추럴인데도 이 정도면은 웬만한 대회 나가서 내추럴 대회 나가서는 무조건 상위권에 입상합니다. 이런 분리만 디테일하게 해줘도 사이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회에서는 이런 각 근육마다 이런 분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리도에서 또 스킨이 얇아서 컨디셔닝까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승산이 있는 대회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 투자해서 대회 나가서 몸을 만든다는 거 이러면 정말 해볼만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은 알고 해야 재밌어요. 모르고 그냥 무기약적으로 무조건 하면 되겠지 하고 이게 열심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면 정말 재밌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반복 숙달을 통해서 시간만 기다려보자 라는 기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운동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고마 쉘인다고 해서 뭐 남들 잘 때 쉘이고 막 두 시간 자고 쉘이고 뭐 남들보다 세네 배 운동했다고 그게 노력은 아닙니다. 예. 정확히 알고 그 타겟팅을 정말 반복으로 인해서 죽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이 확실히 원하는 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우영재 선수한테 너 집에 가러 차별하고 본인님이 만 원을 보냈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어서 유튜브는 2,000명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동훈님 질문 한번 볼까요? 우리 우영재 선수한테도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세요. 아, 저 그 전면 광배근 운동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면 광배요. 전면 광배라고 하면은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앞에서 보는 광배. 전면 광배는 바벨로우를 통해서 두께감이 형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풀업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쭉 밀어줬을 때 쭉. 근데 이 전면 광배를 따로 투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후면에서 광배가 두께감이 차 있을 때 전면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전면 광배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로우라든지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통해서 광배근의 두께감이 생겼을 때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겨드랑이까지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등의 두께감이 생겨야지만이 전면에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면 광배 운동만 했다라고 해서 등이 후면 광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후면 광배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면이 생기는데 후면 광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을 때 그때 프로보라든지 바벨 로우 동작 같은 동작을 좀 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전면에서 보여진 광배가 좀 더 둥그스름하고 두께감이 있고 깊이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겨드랑이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 여기 앉아서 이제 노가리 까자. 힘들다. 자, 지금부터 네 여기 앉아. 단백질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내 가방에 봐봐, 있을 수도 있어. 아 여기. 이거 내 그 도시락 가봐. 자, 오늘도 마찬가지 유튜브 시청자뿐만 아니라 저희 온라인 코칭 시스템에서 중간중간에 퀴즈로 이제 경품도 많이 나가요. 지난번에 우리 이효근 씨 제 친필 사인 잘 도착했나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퀴즈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아주 초고급 가장 고가의 웨이트 벨트에 또 제 사인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도 뭐 많은 경품이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코칭 팀도 한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먹으라고 운동 후 영양 섭취 프로틴유까지 다 홍보해주고 있어 지금 순식간에. 형이 좀 벗고 있어요? 뭐 입어도 되고 벗어도 되고. 어차피 여기 다 남자야. 걱정하지 마. 여기 여자가 들어올 일이 없어. 너 그 속옷까지 입고 해도 절대로 뭐 이상하게 본 사람 없어 여기. 차 좀 있지 않나? 없어. 여기 죽어도 내 채널에는 여자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게스트 내추럴 스타죠. 대한민국 내추럴의 희망이자 내추럴의 표본이자 대한민국 내추럴 스타죠. 우리 우형재 선수와 함께 같이 운동
코칭과 여러 가지 피드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는 이제 운동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영재 선수뿐만 아니라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은 그냥 손만 들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 참고로 이 공간은 몬스터짐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렇게 얼굴을 같이 내비치면서 같이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몬스터짐을 검색하셔서 온라인 코칭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황철순의 몬스터짐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 예. 이 자동방으로 나와버리네. 이제 매주 화요일 9시는 황철순의 라디오 스타. 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고승영님, 고승영님. 네. 네. 우영재 선수. 네. 지금 체지방이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대회 나가실 때는 보통 몸무게를 몇 킬로 정도 맞추시는지 여쭤봐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중은 85kg에서 86kg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딱 재보진 않았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6%에서 7%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럼 키가 몇이에요, 그러면? 키는 179.6이요. 그냥 80, 80이라 네. 그래요? 뭐 179.6은 뭐, 반올림도 다 96에서 80으로 치는 사람인데. 이게 약간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거의 180인데 85kg 평소 체중이? 네. 아, 그리고 대회 나가면 81kg, 82kg로 나가요. 나보다 큰데 나도 내추럴로 열심히 활동할 때 나는 75kg로 나갔었는데. 아무튼 그때보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무래도 또 정보도 넘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운동하는 스킬이 저희 때보다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멋있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대박인데. 저는 지금 110kg라서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만 보면 숨차고 괜히 막. 아,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우영재 또는 저한테. 네. 이동훈 씨. 그냥 개인적인 이제 선배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 또 부탁이야? 질문을 하라니까. 나 돈 없어. 그러네. 그런 걸 저 DM으로 막 돈 빌려 달라는 사람 처음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연락 와요. 막 어렵다고 막. 나도 어려운데 되지 뭐. 자, 말씀하십시오. 제 이름 좀 예, 이동훈 씨요. 예, 이름 기억했습니다. 벌써 얼굴도 딱 기억했어. 걸리기만 해봐 이제. 예. 뭐 그게 끝이야?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다는 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 난 또 아니면 길 가다 마주치기만 해봐. 저 죽었어 이제. 잘 안 보여 근데 이름이. 이동훈 씨, 아,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무대에서 뵙 날이 있겠죠. 꼭 그날을 기약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와 한번 붙자.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또 유튜브에서 또 누가 레슨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데 레슨 받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지금 몬스터짐 온라인 그 코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임승우 씨 질문 받을게요. 클로즈 그립을 할 때는 보통 언더 그립으로 하시나요? 네, 언더 그립.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 간격은 너무 좁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꿈치 엘보우 부상이 있어요, 또. 그래서 원래 사람이 각도가 밀리터리 프레스도요. 넓게 잡고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각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더로 잡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손목이 아파요. 왜냐면은 사람의 손목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바 이제 보통 대부분 저 스미스 머신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넓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으로 잡게 되면은 손목이 꺾이고 중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지바로 해야 되는데 이지바도 정말 가볍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프런트 레이즈가 더 낫죠, 사실은. 그래서 어깨보다는 조금 좁은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좁을 필요 없고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질문 받게요. 원성훈님. 네. 저 비하인드 넥 프레스 할 때 네. 팔꿈치 위치와 그리고 손과 손 간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비하인드 넥 프레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좁게 잡아서 내렸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우리 팔꿈치와 손목에 하중을 받을 때는 항상 수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렸을 때 수직이 돼 있어야 돼요. 손부터 팔꿈치까지가. 그래서 비하인드 넥은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넓게 잡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덤벨 프레스의 덤벨 프레스가 어떻게 있어요? 덤벨 프레스는 이렇게 잡으면 올라올 때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항상 수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그냥 올렸는데도 자연스럽게 홀을 그리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홀을 그려버려요. 홀을 그리게 되면은 손목이 팔꿈치보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전완과 손목이 부담을 가는 거죠. 어깨로 가는 것보다는. 맞아, 이거 꿀팁이에요. 어. 프레스도 그대로 올리려고 해야 돼요. 덤벨 프레스도. 아, 그 수축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어깨가 끝까지 펴지. 어깨가 쭉 들었을 때가 어깨 하중을 가장 많이 받아요. 최대한 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팔꿈치 쭉 펴면 팔꿈치 부상 있다.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가동법이야. 정거근을 따로 잡 정거근을 잡는 느낌보다 견갑골에 힘을 줘가지고 견갑골을 서로 붙인 상태에서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느낌이 더 살아요, 어깨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라는 걸 네. 말씀하세요. 플랫벤치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등받침이 있어야 돼요. 아, 등받침이 있어야 돼요? 네, 등받침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허리 하중이 많이 실려요. 스탠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스탠딩으로 할 때 이제 뭐 밀리터리 프레스나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 코어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로 가려면은 가급적이면은 멀티 벤치를 뭐 90도까지 세울 필요 없고 살짝 눕혀서 기대서 하시는 게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살짝 누운 느낌이잖아. 너무 90도가 되면은 몸이 앞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팔꿈치 앞으로 쏟아지는 거. 헬스계의 백종원 맞음. 아, 그죠. 맞죠? 다음 질문 들어오죠. 자, 우리 이세현님, 이세현. 아, 눈은 신봉사네요. 네, 벤치 프레스하고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논할 때 어떠한 가동 범위가 가장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벤치 프레스하고 오버헤드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벤치 프레스가 가슴 운동이고 오버헤드 프레스는 이 숄더 프레스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난 왜 가슴에 몇 가지 하나는 가슴 운동이고 하나는 어깨 운동. 네, 말씀하신 거. 자, 굉장히 간단해요. 가슴 같은 경우는 누워서 밀기 때문에 풀 가동 범위 좋아요. 근데 덤벨 프레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덤벨 프레스. 자, 앞에 봐. 팔이 90도 이제 수평이 됐을 때 15도만 내려가 봐. 15도 내려갔을 때 자, 이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가 쪼개짐이 생겼을 때 그대로 이 어깨로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대부분 숄더 프레스를 여기까지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내리면 어때요? 앞쪽 어깨가 올라와 버리죠. 앞쪽 어깨가 올라와 버리면 나중에 후면이 못 쫓아와요. 그리고 어깨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숄더 프레스는 절대로 이 수평 각도에서 한 10도에서 15도만 살짝 내려와서 바로 올려야 돼요. 자, 여기서 15도 내려왔을 때 바로 올려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로 들어올리려고 해야 돼요. 어깨는 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요. 깊게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가슴은 무조건 풀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슴을 터치해도 되는데 터치해도 이게 완전히 풀이 안 돼요. 그래서 덤벨 프레스라는 거예요. 덤벨은 바가 가슴에 안 걸리니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가슴은 더 많이 내려갈수록 스트레칭이 많이 될수록 이 옆에와 아래가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가 가장 이제 그 근육의 가슴 근육의 그 해부학적인 결이 가슴이 여기서부터 겨드랑이 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저 꼭지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겨드랑이 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한 10년째 제가 제 꼭지를 못 봤어요.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이 해부학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꼭지가 나중에는 이제 아래를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래 가슴에 투자를 많이 해서 아래 가슴이 올라오면서 저 꼭지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래 가슴을 많이 안 하면
젖꼭지가 진짜로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여기를 보고 있어요, 젖꼭지가.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한 설명인데 이거. 근데 맞죠? 운동을 하면은 발달하면서 젖꼭지가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젖꼭지가 올라오겠어. 어, 한편의 예로 제가 여기 이거 점은 레이저로 지운 건데 지운 자국 보이지? 이게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정면을 봤었어요. 근데 얘네도 밀리면서 이렇게 쌓이면서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얘도 내가 본 적이 없어. 10년 동안.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네. 이 너무 이 경험담을 너무 자세히 풀어줬네 이거. 저도 요즘 젖조아리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젖꼭지도 사라지지 점점. 그렇지. 네. 얘도 젖꼭지가 없어지잖아. 이게 원래는 여기 살짝 이렇게 있었는데. 네. 예전 나도 핑두였어. 아, 그냥 핑두랜다. 정면을 보고 있었지. 태닝을 많이 해서 까매졌지. 웃지 마라. 자, 또 질문. 아, 한 잔해. 아이씨. 아, 이런 명강의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나? 아, 자. 핑철수. 핑철순, 핑두. 잠깐만, 이거 우리 그 걸리지 않나? 요즘 그 되게 민감하던데 그. 이거 여성 폄하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순수 제 얘기. 예. 왜냐하면 이것도 남자한테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자한테 뭐가요? 있는 여자 신체 부위가 아니잖아, 이 두가. 아, 그렇죠. 아우 두유 두가 남자한테도 있습니다. 예. 아, 다음 임승우님. 운동은 웨이트 강도를 평상시와 똑같이 하는 조건 하에 그렇게 두 번 했을 때예요. 하루에 두 번.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게 불포화 지방을 넣을 거면 탄수화물을 넣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을 언제 먹냐? 운동 전에만. 아몬드 30개와 단백질 250g 정도 드셔야 돼요. 운동 전에는. 이 아몬드가 불포화 지방인데 운동할 때 에너지로 쓰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불포화 지방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하고 불포화 지방 같이 섭취를 해버리면 분해가 더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이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때 쓰는 선수들 중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집어넣었을 때 불포화 지방은 같이 넣지 말아라. 단, 정말로 급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을 넣어라. 대신에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그럼 불포화 지방은 운동 전에만 먹어라. 왜? 운동을 하면서 그 불포화 지방으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운동 끝나고는 굳이 탄수화물이 필요 없다. 단백질하고 야채만 먹어라. 그리고 하루 운동 두 번 조건이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녁 운동 전에 또 아몬드 30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운동을 두 번 한다라는 조건 하에. 그러면은 불포화 지방은 하루에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운동 전에. 나머지 두 끼에서 세 끼 식단은 닭가슴살이나 뭐 틸라피아라든지 이런 단백질 250g과 야채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쭉쭉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원하는 체중을 맞췄을 때 뭐 대회 마지막 날에 그동안 내가 탄수화물 안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탄수화물 로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그때 쭉 집어넣으면은 몸에서는 글리코겐이 다 고갈돼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다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때 운동하면 혈관도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밴딩 요법을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하고 4일째 탄수화물 또 때려놓고 그리고 또 두세 번씩 그렇게 먹다가 또 4일째 또 탄수화물 왕창 때려놓고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정말로 타이트한 몸을 만들겠다.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밴딩으로 갔다가 일요일 날 탄수화물 왕창 먹고 그 다음 또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똑같이 탄수화물을 제한하다가 일요일 날 왕창 먹고 이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몸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 화, 수 밴딩했다가 목요일 날 때려놓고 탄수화물을 그리고 뭐 금, 토, 일, 월 이렇게 또 그러니까 뭐 3, 4일 간격, 2, 3일 간격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했다가 중간에 확 먹고 또 많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명강이다 명강. 이런 거 원래 잘 안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면 또 싸가지였다고 글 올릴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대여가지고. 그런 적 있었어요 지금? 심해 요즘에 뭐 사인해달라는 사인 안 해줬다고 뭐. 고승영님. 여기 그냥 대회 출전하실 때 네. 펌핑 순서 개인적인 펌핑 순서가 있으신지랑 네. 대회 당일날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너는 어떻게 하니? 최순영님. 저요? 펌핑 할 때요? 저는 등, 가슴 그리고 어깨팔 하는 것 같아요. 등, 가슴, 어깨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펌핑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펌핑하면 반칙이다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뭐 정말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푸시업 정도, 푸시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 하고 뭐 수건으로 이제 컬 정도 하고 그 다음 슈러그 정도 하고 이 세 개를 계속 돌려요. 푸시업 뭐 20개, 그 다음에 컬 20개, 그 다음 슈러그 20개, 그리고 커피 반 모금에 포카리 스웨트 반 모금에 이제 또 다시 푸시업 20번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요. 그러다가 이제 대회 딜레이 되면 혼자 포카리 2리터 다 먹었더라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대회 그건요? 전 운동 루틴이요? 대회 저는 전 똑같이 합니다. 따로 이렇게 뭐 쉬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회 전날 당일날 아침까지도 유산소 정도 하고 그때 마지막에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쥐가 덜 나요. 근데 이제 운동을 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분을 끊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쥐가 엄청 많이 나요. 힘 주면 쥐가 나고 막 발가락 막 바람 한번 맞으면 발가락 이렇게 돼가지고 막 발작 일어나고 막 그 정도라서. 근데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게 쥐가 안 납니다. 나트륨하고 그때부터 이제 수분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죠. 그러면 펌핑하면은 막 몸이 터질 듯이 올라와요. 아 근데 대회를 나간 기억이 없어서. 네.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당일날에는 탄수화물만 계속 넣으면 돼요. 대회 당일날에는 뭘 먹어도 몸에 이렇게 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차면은 이제 뭐 거기서 말 나오죠. 이제 팔룸 보이지다 뭐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회 당일날 한 11kg까지 불려본 적이 있어요. 수분으로. 그러니까 막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근데 그거 갖다가 팔룸 보이지를 막. 사실 수분을 11kg 넣기 힘들어요. 저는 9시간 만에 11kg를 증량해서 올라가요. 개체가 끝나고 나서는. 9시간 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저 팔룸 보이지다. 아니요. 왜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대회 전날에 내가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식스팩이 아니라 A팩에다가 이 복근 사이로 막 순대만한 혈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와 자글자글 했을 때 그 사진은 안 올려주고 꼭 대회 그 마지막 끝난 순간에 11kg 증량했을 때 수분으로 11kg 증량했을 때 배 이렇게 나온 걸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팔룸 보이지다 이렇게 있는데 아니 전날에는 배가 등에 달라붙었거든. 진짜 복근이 막 핏줄이 그냥 막 아래 뭐 베렌나루부터 다 올라왔는데 막 그런 거는 사람들이 안 올려주더라고 희한하게. 아니다 내가 괜히 푸념 한번 거려 봤습니다. 한 분 사라지셨는데. 화장실 갔어요. 권용진 씨 지금 사라졌는데 5분 안에 안 오면 똥이야. 사라지셨네. 바로 왔네. 물 가지고 왔어요. 수박 먹으러 간 줄 알았네. 자 다음 질문 있나요? 그럼 우리 유튜브 잠깐만 우리 원성훈님. 네. 네, 모든 운동에는 고중량이 근비대에서 가장 좋은 원천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이 될 때 고중량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중량을 다룰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그 중량을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 근육한테 타겟을 줄 수 있을 때.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자, 가슴 운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슴 운동의 첫 번째가 가슴. 그럼 두 번째가 어디예요? 어깨죠. 전면 삼각근이죠. 세 번째가 삼두근이죠. 자, 가슴 운동 하나 하는데 보조 근육이 어깨와 삼두가 쓰여요. 근데 가볍게 해서 60kg로 하면 가슴으로 다 들 수 있어요. 100%.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0kg를 들 수 있다라고 하면 100kg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깨가 한 30kg 들어주고 삼두가 20kg 들어주고 가슴이 50kg 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60kg로 가슴에 100% 먹이는 게 나아요. 100kg를 들어서 여러 개로 분산을 시킬 바에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고중량을 다룰 때는 보조근육과 협력근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수 그 주동근으로만 들 수는 없어요. 보조근육이 당연히 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고중량을 다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맥시멈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뭐 100kg를 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50 들고 얘가 30 들고 얘가 20 든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50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 수 있는 중량이 200kg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얘가 100을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얘가 한 80 드, 아 얘가 한 60 드는 거고 얘가 60 드는 거고 얘가 40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중량을 다룰수록 주동근은 주동근의 이제 데미지도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중량으로 100% 먹일 줄 알았을 때 그때 고중량을 다루라는 얘기죠. 또 질문 없어? 또 누구야? 이동훈 내 이름 나한테 기억하라고 해서 어디서 하였어? 왜 저한테는 질문이 없죠? 다 내추럴 아니신가? 자 우리 그 우영재 선수한테도 질문해도 돼요. 저는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그 데이터를 토대로 얘기하는 거고 우영재 선수는 이제 내추럴 선수로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각자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네. 없어? 없나 봐요. 내 나한테 고승영 씨. 네. 혹시 저기 어깨 후면 근육 키우는 운동 3개 정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있으신지 여쭤보세요. 어깨 후면 3개. 저도 사실 어깨 후면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는데 엄청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네, 대표님이 처음 봤을 때만 해도 후면 많이 해라 후면 많이 해라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약점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보면은 후면이 많이 강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축하는 운동보다는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완. 네, 이완하는 길이감을 늘려줄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케이블로 수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축했다가 흉곽 들어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듯이 후면 그대로 쭉 길이감을 늘려줄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덤벨로 진행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양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먼저 진행해주면서 쭉 늘려주는 이완식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길이감을 늘려주고 본 세트로 뭐 팩덱 리어돌토이라든지 뭐 그런 운동들을 진행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후면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축형 운동도 있고 이완형 운동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축만 하는 사람들은 그 부위가 발달될 수 있지만은 이완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 부위가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운동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지 어깨가 크고 길게 뻗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짧게 수축만 하지 말고 이완을 하기에는 좋은 게 뭐겠어요? 원암으로 하는 게 이완하긴 좋아요. 왜냐하면 투암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으로 누워서 원암으로 하게 되면 더 내려갈 수 있죠. 가동 범위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만 늘려줘도 후면은 뒤에까지 넘어오는 거죠. 지금 해보시면 후면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흉곽을 들으시고 어깨를 살짝 눌러주시면은 이 후면근이 더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운동을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길 때 어깨를 앞으로 빼서 당기지 말고 어깨를 뒤에 잠가놓고 그렇죠. 이두가 가슴에 걸려야지 어깨 후면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후면이 밖으로 스트레칭이 되게끔. 네. 그런 원리를 자꾸 이용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케이블 앞에서 쓸 때 아 어깨가 딸려가면 안 되는구나. 어깨를 뒤로 잠가놓고 그대로 네. 이렇게 스트레칭만 되게 가자. 네.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세현 씨 질문 받겠습니다. 성피로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선피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은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점진적 과부하도 중요하지만은 선피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 웨이더의 훈련 법칙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32가지가 있어요. 조웨이더의 훈련 법칙이. 그러니까 그 모든 운동들이 다 근육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의 훈련, 뭐 이제 선피로 훈련, 뭐 피라미드, 뭐 모든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꼭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 항상 얘기 드렸죠. 항상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금세 적응을 해요. 이런 걸 적응을 못하게 하려고 운동 순서라든지 운동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게 근육 혼동의 법칙이에요. 근육이 적응을 못하게 혼동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점진적 과부하로 갔다가 내일은 갑자기 선피로 훈련 법칙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근육이 적응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계속 손상이에요. 그럼 근육한테는 색다른 자극이 되면서 근육은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루틴을 계속 사용하시면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다음 시간에는 또 순서를 바꿔보든지, 세트를 늘려보든지, 무게를 늘려보든지, 아니면 휴식을 줄여보든지, 아니면은 뭐 무게를 늘리고 뭐 횟수를 늘려보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경품을 나눠주기 위한 퀴즈 한번 가볼까요? 네. 네가 퀴즈를 내라. 자, 퀴즈. 이거 상품이 머슬피스티 이거야. 제일 비싼 건데. 우리 그러면은 먼저 수강생분들한테 먼저 퀴즈를 하나 내고, 그 다음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가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이거 하나 내줘. 자, 이 퀴즈에는 경품이 가장 순수 프로틴 파우더예요. 요즘 나온 공법 중에서는 가장 뭐랄까 그 가수분해를 많이 한 그런 유청 단백질입니다. 제일 비싼 단백질이에요. 저도 이거 먹어요. 진짜? 네. 잘 사는구나 너. 네? 이거 제일 진짜 비싼 건데 잘 사는구나 심하게 집이. 아니, 받았어요. 받았어? 어디서? 아 여기서 받았구나. 아 저번에 수업할 때 아껴 먹는구나.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이걸 또 막 무조건 손 들고 볼 거 아니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채팅으로 할까요? 채팅으로 가장 먼저 쓴 사람? 손 먼저 드신 분. 그래요? 그러면. 손 먼저 든 우리 그 손 먼저 드시면 돼요. 우리 수강생들에게 먼저 퀴즈 나가겠습니다. 야 진짜 왜요? 유튜브는 벌써부터 답 쓰고 있어. 유튜브는 좀 기다리세요. 다음 지금 퀴즈 나갑니다. 네. 정답 사랑의 황철순. 정답 사기. 정답 왜 니들 아직 퀴즈도 안 나갔는데 다 손 이러고 있어 진짜. 아. 자 바로 우리 수강생들한테 바로 잠깐만 쟤 왜 벌써 손 들어? 퀴즈도 안 나갔는데. 뭐야? 이동훈 반칙 내리고 자 몬스터짐 오피셜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10개의 피드 중 가장 출연을 많이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이효근 씨 황철수 선수님 안 돼요? 정답.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바로 배송 갑니다. 이거 아 이효근 씨가 제일 지난번에는 가장 비싼 그 뭐야 버팔로 가죽 그 웨이트 벨트 받아갔잖아. 진짜요? 거기에 또 친필 사인까지. 저분 여기서 아 집세랑 다 뽑을 것 같은데 우리 적자야 지금. 유튜브는 왜 벌써 손이야 다. 유튜브 지금 내 말 안 듣지 니네 지금. 뭘 다금발이야 정답. 정답 황핑드. 유튜브가 이래서 좀 이게 그 익명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점잖은 분들도 꽤 많은데 유튜브가 조금 뭐랄까 질적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몇몇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점잖은 친구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물이 들까봐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금발이 잠깐만 어떤 질문을 내가 할까.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야, 근데 보여요 이거 들면?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아니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그런가?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질문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답 손 이렇게 안 들어도 그냥 정답만 쓰시면 돼요. 정답만 쓰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알아서 제일 먼저 쓴 사람 바로 캐치해서
캐치단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가면 그분 제가 당첨됐다라는 아이디를 읽어줄 거예요. 그분은 몬스터짐 카카오 친구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집 주소랑 이런 것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퀴즈 나가겠습니다. 발렌타인 30. 발렌타인 30. 야 아직 안 냈다고 니네 진짜. 나 진짜 유튜브는 진짜 답 안 나온다 진짜. 이럴 때 보면 우리 그 온라인 코치 그 수강생들이 제일 점잖고 이제 저기 봐봐 황철순 사인 저것도 있잖아. 와 저거 탐난다. 자 유튜브 질문 나가겠습니다. 몬스터짐 스토어의 스태미너 카테고리 판매량 1위 제품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와 이걸 맞춘다고 설마? 아 이거는 지금 뭐 몬스터짐 그 뭐야 마트 들어가면은 있을 거야 아마. 구시래요. 오 나갔다. 뭐 나왔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나왔다 나왔다. 정우현 씨 맞죠? 아니 이게 보여요? 자 정우현 씨께는 정우현 씨는 카카오 그 알림에 그 몬스터짐에 들어오시면 오셔가지고 주소랑 이름 남겨주시면 바로 제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몬스터짐 검색하시면 돼요. 네. 자 질문 있나요 이제 우리 이제 뭐 질문 몇 분만 더 받고 상품 몇 개 더 보내고 갈게요. 네. 여러분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선배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몽골레 파스네. 이성준인데? 보디빌딩 쪽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클래식 피지크가 어떤 게 필요한지 말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클래식 피지크는 말 그대로 보디빌딩하고 똑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체급이 있는 보디빌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식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는 그런 세련미를 좀 더 보는 거거든요. 약간 과거의 이제 올드스쿨 보디빌딩의 느낌처럼 너무 투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디빌딩의 정의가 신체 각 근육의 모든 근육이 최고의 모양을 얻도록 하는 게 보디빌딩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보디빌딩 각 근육이 최고의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 정말로 울퉁불퉁한 남성의 진짜 인간의 형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좀 더 인간미화시키고 도형미화시키고 그리고 약간 작품화시킨 게 클래식 피지크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 피지크는 헤비급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키에 비례한 체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즈를 증량하는 보디빌딩과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보디빌딩들이 체급 있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체급 있는 보디빌딩이라고 보시면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키가 큰 사람은 무조건 헤비급으로 갔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키가 큰 사람은 자기 키에서 한 100을 뺀 체중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규정을 정한 게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서 몸의 이제 도형미라든지 그런 시각적인 예술의 신미성은 아마 클래식 피지크가 더 독보적일 수는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건 보디빌딩이죠, 사실은. 근데 클래식 피지크로 가도 거기서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엔 보디빌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모델부터 시작했고 스포츠 모델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피지크 체형이 나오고 거기서 발전하다 보니까 클래식 피지크 체형이 나오고 거기서 발전하다 보니까 보디빌딩 체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순서라 보시면 돼요. 그냥. 또 그러면 우영재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피지크에서는 또 뭐가 더 중요할까요? V테이퍼 허리 얇은 거, 뭐 하체 크기 같은 것도 중요할까요? 사실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종목을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웨이트를 시작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자기 체형에 맞게끔 그거에 따라서 종목을 나뉘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피지크는 기본적으로 조금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긴 팔이라든지 아니면 쇄골 라인으로 빠지는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그리고 얇은 허리라든지 그런 비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런 말이지만 피지크는 조금 타고난 게 좀 크지 않나. 예,
근데 뭐 충분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잘만 보완하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 피지크라는 종목은 조금 타고난 사람들이 좋은 상위권을 유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피아도 보면은 피지크 선수가 그렇게 상금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피지크는 영원한 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기상천외한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는 느낌보다 선천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롱런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피지크 종목이에요. 사실은 언제든지 희귀한 체형으로 나타나버리면 신인 하나가 나타나버리면은 달라지는 판도인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 오픈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타고났다 해도 그 정도 올라가려면 최소 2, 30년은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 자리는 또 오래 지킬 수 있는 게 그 사람들 간에 또 서로 간의 경쟁이고 하기 때문에 보디빌딩 오픈이 가장 상금이 높은 거고요. 나머지는 상금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피지크는 정말 적어요. 우리 UNF 대회 상금보다 적어. 올림피아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영원한 그 우승 왕관은 없는 거라고 느껴지는 게 피지크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해가지고 그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모델이었는데 저는 스포츠 모델로 왕성하게 장기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한 1, 2년 사이에 막 키가 막 190 넘는 친구들이고 영화배우 얼굴에다가 얼굴도 조망만하고 나이도 정말 어리고 체형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아 여기선 내가 버틸 수가 없겠구나. 오히려 이제 근육을 계속 붙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지경 이 난리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원하는 몸 아니에요.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유튜브 보는 그 어린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쟤네들은 저 몸이 멋있는 줄 알아? 하나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몸들인데 쟤네들 왜 저렇게 만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 분야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죠. 저도 예전에는 나름 좀 괜찮았었는데 얼굴도 괜찮았는데 얼굴도 막 찌고 막 아저씨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은 걸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다 더 투자를 하는 것뿐이죠.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네, 우리 임승우 씨. 혹시 두 선수분들은 사이즈를 증량하는 뭔가 팁이 있으신지 본인분들의 팁이 있으신지. 사이즈 증량하는데 팁 뭐야? 저는 근데 여태까지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사이즈 업을 위해서 뭐 벌크업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항상 보디빌딩은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을 찌우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살을 찌우면 제 약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살을 안 찌운 상태에서 계속 제 약점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니까 그냥 커졌어요. 저는 그래서 벌크업을 일부러 진행을 하지 않았고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힘이 조금 딸린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탄수화물을 넣어서 체지방 10% 미만대나 그 이하 그 뭐 11% 12% 그때를 조금 유지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저는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림메스업이라고 하죠. 그걸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비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먹는 시기로 가야지 벌크업이 된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틀려요. 내가 몸이 내 형태를 보존하고 없는 부위를 채워가면서 증량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고 무조건 이제 체중을 늘리고 나중에 살을 뺐으면은 막상 뺐을 때는 전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려진 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없는 데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즌 때는 없는 부위를 더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막 갑자기 내가 체중을 늘리고 뭐 관리를 소홀해야 한다라는 그런 과도기로 넘어갔을 때는 항상 형태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 형태에서 사이즈가 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체중을 늘린다. 먹는 걸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루에 세네 끼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한번 마음 먹고 늘리겠다. 무조건 다섯 끼 이상으로 먹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계속 이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밥을 먹거든요. 내가 지금 분명히 이 프로그램 이제 몬스터짐 온라인 코칭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은 밥을 못 먹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기 전에 바로 이 직전까지 밥을 먹어요. 그래야지 체중을 유지해요. 대부분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과 여기 오기
1시간 반 전에 식사를 했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또 바로 식사를 하고 바로 이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이게 끝나면 또 바로 저는 식사를 해요. 사실 먹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운동은 뭐 잠깐의 고통인 게 끝이지만은 식사는 운동 끝나고 내 하루 일과의 전부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노력인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훈련을 두 번씩 하고 그리고 먹는 거를 조금 쉬지 않았어요. 소량으로, 대량으로 먹는 게 아니고 자주. 그래서 출시된 게 철순바라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뭐 그 아주 편하죠. 네이버에 저 뭐야 퍼스트 검색하시면 돼요. 네, 퍼스트 검색하시면. 자 바로 또 퀴즈 하나 나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퀴즈로 이번에 새로 나온 부스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3XT라는 신형 정말 그 최신 제품이에요. 최신 부스터입니다. 네.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면 이거 이걸 다른 걸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자 오늘 우영재 선수와 같이 등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자 퀴즈 나갈게요. 오늘 우영재 선수와 등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등 운동을 나갔던 루틴 중에 두 번째로 실시한 루틴은 뭔가요? 자 바로 원성우님. 네 바로 제일 빨랐어. 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빨리 얘기. 하나 둘 셋 땡. 시티 드로우. 시티 드로우 맞아? 롱플 아니야? 아 시티 드로우지. 똑같은 거지 롱플이야. 시티 드로우. 아 딩동댕. 자 바로 최신형 부스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퀴즈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바로 쓰시면 돼요. 아 유튜브는 손목 보호대인가요? 아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스트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자 내일은 내일 몬스터짐 유튜브에서 첫 방송을 시작하는 생생근육통에 출연하는 진행자와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게스트는 좀 어렵겠다. 게스트와 진행자 둘 다 써야 됩니다. 네, 두 분 이름 다 써야 돼요. 게스트와 진행자 두 분 다 써야 네. 됩니다. 손석희는 뭐야 이씨. 자, 두 분 다 써야 돼요. 찾았나요? 난 본 것 같은데. 나왔는데? 나온 것 같은데. 왜? 둘 다 쓴 건 없나? 헤네시. 네, 헤네시님 정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사은품 스트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정답자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몬스터짐 코치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빠른 배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MC 전영득 선수와요. 그리고 게스트 장성혁 선수입니다. 아까 손석희 누구였어? MC 아 신선했다 손석희. 아 문재인 김정은 이제 막 던지는구나 애들이. 아 유재석 조세호. 네 이제 질문 마지막 한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승영님. 아 그 이호근 씨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역시 다이어트신지. 네. 실천하시는 탄수화물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피하 수분을 혹시 잘 빼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제일 좋은 건 뭐냐? 다이어트 때 탄수화물. 저는 오히려 고구마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난 고구마가 제일.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그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야채 안 먹는 사람 많을 거예요. 꽤 단백질만 먹으니까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변비 오는 사람 꽤 많을 텐데 오히려 난 고구마 같이 들어가면은 고구마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변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아무리 그 수분 조절할 때도 그렇고. 그럼 너는 뭘로 했는데 탄수화물? 전 오트밀. 전 오트밀 아니면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오트밀 아니면 그 뭐야 흰쌀밥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 같아요. 저는 흰쌀밥으로 가다가 안 빠지면은 고구마로 가다가 고구마 먹다가 좀 빠지면은 다시 흰쌀밥으로 가고 전 주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건 좀 사람 체형마다 좀 다른.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뭐 그 현미밥도 먹어봤는데 현미밥도 나한테는 좀 안 맞았고 오히려 흰쌀밥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한. 피하수분 잘 빼는 건 뭐 하고 싶으신데? 피하수분 잘 빼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까 했을 때 한 세트에 보통 기본 25개에서 30개씩 있잖아요. 가볍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면서 피하층이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면서 근육의 결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혈관이 튀어 올라오고 뭐든지 고립을 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다 보면은 강제 반복의 연장 세트까지 가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수분이 그냥 다 빠져나가다 못해 거기가 뜨끈뜨끈하게 올라오면서 혈관이라든지 결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 시즌 때도 그러니까 시즌이 아닐 때도 사실은 저는 반복수를 고반복으로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먹는 거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먹지만은 사실 지방이 많이 안 낄 정도로 근육의 결이 보일 정도로 사실 운동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피하수분 얇게 하는 뭐 우재영 선수만의 방법이 있나요 또? 저는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비시즌인데도 매일 그 고기 먹고 맨날 술 먹고 그런데도 운동하면 혈관 바로 올라와요. 혈관이 꼬일 때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접히는 거 하나 더 하다 보면은 이제 혈관이 이제 팽창해지면서 이제 이 직선인 혈관들이 이제 곡선을 만들면서 이제 지렁이처럼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육의 결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또 이미 한번 뺀 사람도 비시즌으로 갈 때 그렇게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 부위는 살이 잘 안 쪄요. 배만 찌지 희한하게. 이건 저도 반복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아니 이호근 씨도 아까 질문했어. 같은 공간에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 이세현 씨랑 원성훈이 같은 고시원 쓰나요? 옆방이야? 뒤에 구조가 똑같아 왜? 아 룸메야? 아 뭐야? 야 돈 아끼면서 한 캠으로 써 그냥. 쟤네들이 와 둘이서 같이 쓰는 거였어. 와 이건 신기하네. 참 대단하다 진짜. 둘 다 그 와이파이 그 고시원 거 같이 쓰는 거지 지금. 같이 따가지고. 자 이효근 씨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두 분 선수님들이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궁금합니다. 영양제요. 저는 종합 비타민 꼭 먹고요. 그리고 관절 보호제 꼭 먹고요. 그리고 간 보호제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허브 제품들. 정말 많아요. 아, 그 오늘 갖고 올라 해도 깜빡했네. 제가 아침에 먹는 알약만 한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만해요. 두 손에 이거를 이게 밥 먹고 이걸 다 먹고 물 먹잖아. 그럼 알약 때문에 배가 더 불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 제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제품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허브 제품이나 아니면 코큐텐 같이 이제 뭐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뭐 오메가 3부터 해서 뭐 혈행 개선제부터 해서 그리고 뭐 소팔메토 같이 이제 뭐 두피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거의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양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이제 과음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가지고 항상 간이랑 신장이랑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연관된 허브 제품들은 다 먹고 있어요. 너는 비타민제 뭐 먹니? 저는 비타민 말고는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비타민만? 비타민도 종류가 많잖아. 비타민 C 그리고 B6, B12 그냥 뭐. 멀티 비타민 하나 그거 하나 먹고는 먹는 것 같아요. 오메가3 정도? 아까는 잘 사는 것처럼 얘기했더만 이제는 못 사니? 왜 그거밖에 안 먹어? 오메가3랑 아 시즌에 딱 먹는 거 하나 있어요. GMA라고 네, 이제 근휴식 보조제 같은 건데 그것만 하나 챙겨 먹고 있어요. 시즌 때만 대회 직전에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위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위 약까지도 같이 먹어요. 안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좋다라는 걸 이제 다 쑤셔 넣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원성훈님 방금 손 들지 않았어요? 예. 뭐야? 질문하세요. 아 네. 우영재 선수님은 혹시 시즌 때 유산소 비중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해요.
유산소요? 비시즌에도 유산소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운동을 총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 할 때 복근과 웨이트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웨이트와 유산소를 진행을 하는데 시즌 때는 그 2차전에 하는 운동 웨이트와 유산소의 비중을 조금 비율을 바꾸는 편이에요. 유산소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요. 뭐 예를 들면 유산소를 30분만 했던 걸 50분으로 늘리고 웨이트를 20분 정도 낮춰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없지? 자, 그럼 여기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아, 올챙이 배인데 어찌 해야 되나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 30분에 저희 온라인 몬스터 짐 코칭 프로그램은 언제나 늘 진행되니까요. 다음번엔 좀 더 참신한 질문과 함께 저희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수강생들하고는 저희 마무리 사진 한번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요. 편히 쉬십시오. 안녕.